함께합니다. 품격 있는 뮤직 토크, 음악의 품격! 지난 한 주 동안 발표된 최신 곡만 무려 70여 곡!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오늘 항상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변신의 기재 네 분 모셨습니다. 완벽한 아티스트로 돌아온 핫팬트! 저 상남자의 숨막히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태민! 그리고 깜찍발랄의 극치 오렌지 캐러멜의 리지 레이나! 이 세 팀과 올드스쿨 음악의 품격 함께요! 아, 자, 오늘 음악의 품격엔요 항상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멋진 가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핫펠트, 태민, 오렌지, 캐러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 오늘 아, 물 좋다. 소위 말해서 정말 물이 좋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핫펠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후. 네. 네,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와, 태민 씨 왜 이렇게 짧게 말해? 네? 더 길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렸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 아, 요즘 약간 좀 컨디션이 불안해요. 조금. 네, 네. 아, 너무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럼. 아, 몸 네.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그럼. 네. 자, 그리고 귀여운 그녀들, 깜찍한 그녀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셋. 안녕하세요,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그래도 한 분 한 분 또 네, 같이 얘기해주세요. 아, 네, 오렌지 캐러멜의 레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처럼 해봐요로 돌아온 리지입니다. 예. 야, 오늘 진짜 기분 좋네요. 뭔가 정말 젊은 에너지, 막 뭔가 이렇게 그 열정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팀과 함께하는 오늘 음악의 품격 기대가 됩니다. 핫펠트. 네. 왜 핫펠트예요? 전 정말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제가 필명으로 사용을 하던 이름인데요. 아, 필명. 네. 제가 글을 써요. 아니요, 아니요. 작사할 때 쓰는 제 팬네임인데 이번에 제가 전곡 작사 작곡을 하면서 네, 좀 제 앨범 제 색깔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에서 네, 핫펠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럼 아예 진짜로 이 전곡을 다 프로듀스 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네, 처음부터 사실 이제 뭐 원하셨었고 예. 제가 이제 곡 쓰는 거를 많이 좋아하셔서 네네. 예은아 네가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쓴 앨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 이번에 핫펠트의 음악에선 최피 이거 못 듣는 네, 못 듣는 없어요. 아, 이게 없어요? 네, 아, 없어요. 뭔가 허전하다. JYP 사단에서 나오면 뭔가 JYP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핫펠트. 아, 그렇게 네. 넣으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 네, 없습니다. 자, 태민 씨. 태민 네. 씨도 신곡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멋있어요. 상남자. 아, 감사합니다. 아, 우선 제일 네. 궁금한 거. 형들이 네. 뭐라 그래요? 일단 멤버들이 굉장히 네. 응원을 많이 해주고 네. 또 되게 우선 몰랐어요. 남자들끼리라 그런지 그냥 네. 그냥 나왔으면 뭐 잘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네네. 은근슬쩍 선물도 해주고 새벽에 연락 와서 그런 거 이제 뭐 챙겨주고 방송도 챙겨가지고 그러더라고. 이제, 네. 누가 가장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던가요? 일단 멤버들 다 응원 와주고 하는데 네. 특히 정현이 형이 정현이가 되게 오래 봤어요. 제일 둘이 아, 이제 부럽구나.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막 진짜 잘 챙겨주고 네. 저 진짜 제가 기쁜 것만큼 더 많이 기뻐해주고 아까 그런 선물 줬다 그랬는데 누가 선물 줬어요? 그건 또 저희 멤버 키 형이 아~ 키가 아이가 남자다 웃긴 게 곧 네. 생일이거든요. 아 키지가? 네. 이야 그래서 정말 좀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달라는 거죠. 아, 네. 아니 쓴소리하는 멤버는 또 누가 있어요? 쓴소리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다 칭찬만? 뭐 칭찬이라고 보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던지긴 하는데 네. 이게 진담은 아니고 그냥 야, 이번에 뭐 어떡하냐 계속 순위 떨어진다고 아,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 뭐 다 뭐. 부럽고 그리고 태민 씨가 너무 잘하니까 네, 네, 네. 뭐 이렇게 다 칭찬으로 다 일색인 그렇죠. 그런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태민 씨가 샤이니에서 제일 먼저 솔로 앨범을 낸 거죠? 일단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하고 멤버들이 네. 뭐 잘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저한테 좀 먼저 찾아온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뭔가 앞으로 이런 이제 개인 활동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다른 멤버들도 네, 네. 되게 부러워하죠 솔직히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부럽다기보다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계속해서 샤이니의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이 쭉쭉 그러니까 막 계획이 막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궁금한 거 예인, 네. 예은 씨도 원더걸스 또 멤버들이 네. 응원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멤버들이 앨범 작업 부터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 네, 유빈 언니가 같이 네. 뉴욕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하러? 네, 다큐멘터리를 이제 네. 언니가 지금 찍어서 편집도 다 해가지고 오, 네, 직접? 뭐, 네. 대단하다. 네, 그리고 또 혜림이는 피처링도 해줬고 예. 네. 아, 좀 이렇게 뿌듯하시겠어요. 뭔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고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네.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라서 네. 작업 하면서 그냥 내내 너무 새롭고 되게 설렜겠다 네. 설렜겠다 가장 뿌듯했던 게 JYP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사장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아니 오렌지